숙박은 물론 하루 세 끼를 기가 막히게 해서 물론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 배낚시까지도 가능한 민박집이 있습니다. 풍경 좋은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은성민박은 체크인을 시작하는 정신부터 입이 떡 벌어지는 밥상이 준비되어 있죠. 수도권에서 먹어보기 힘든 살이 꽉 찬 꽃게와 진한 국물의 맛은 소주를 그냥 부릅니다. 거기다가 회로도 먹기 아까운 참돔을 자글자글 조림으로 만들어 짭조름한 담백함이 일품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콤달짝한 오징어 볶음까지 밥상 위에 올려지면 이렇게 정심이 즐거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잘했다. 맛있는 정심을 마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은성호.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배낚시하는 맛이란 신선놀음이 따로 없습니다. 넣으면 잡히고 넣으면 잡히는 놀래미 광어 우럭의 손맛까지 여행의 재미를 더하죠. 저녁은 회정식 한상. 다양한 밑반찬과 매운탕 그리고 광어회가 큼지막하게 준비되는데 이게 리필도 된다네요. 그리고 배낚시하며 잡아온 자연산회까지. 우와 푸짐하다. 화룡점점 술잔에 꽃까지 피니 어찌 좋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행 오면 화장실과 친구를 걱정하신 분들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깨끗합니다. 다음날 아침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간장게장과 박대 그리고 고등어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짭짜름한 간장게장이 괜찮을까 싶었는데 웬걸 너무 맛있어요. 입안 가득히 씹히는 부드럽고 짭조름한 게살이 환상적입니다. 1박 3끼 맛있게 먹고 잘 자고 재밌게 배낚시까지 즐기는 신시도 은성민박. 이용 금액은 4인 기준 60만원, 인원 추가는 인당 10만원으로 하루 알차게 즐기는 신시도 은성민박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왕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고민은 그만. 비교왕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 비교원. 전북 군산시 옥더면 신시도 2길 14. 신시도는 전북 군산시 고군산도에 속한 섬으로 24개 섬 중 가장 면적이 크고 아름다운 섬이지만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차량으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은성민박은 정신부터 식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12시까지 체크인을 하셔야 해요. 우선 은성식당에서 간단하게 체크인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은성민박으로 이동합니다. 빨간 지붕이 인상적인 은성민박은 1층과 2층을 민박으로 사용하고 있죠. 1층은 단체 손님을 위한 룸으로 널찍하고 깨끗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층이 식당이었는데 은성식당을 새로 지으면서 1층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지금은 단체 손님을 위한 민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숙박할 4인실은 2층! 엄청 깨끗하게 새로 지은 건물은 아니지만 냄새 안 나고 깨끗한 화장실과 깔끔한 룸 내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TV와 냉동 냉장이 가능한 냉장고 그리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에어컨과 전기포트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가장 중요한 친구류도 한쪽에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항상 민박집을 방문하며 하는 친구류 테스트 진행해볼까요? 아우! 어! 이불! 자 이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몸을 날려봤는데 푹신하네요. 푹신하고 자 이거는 덤덤 이불! 덤덤 이불 우선 색깔이 이쁘네요. 핑크 핑크한게 냄새 안나고 좋고요. 아 좋아요. 냄새 하나도 안나요. 약간 향기로 냄새 나고 자 쿠션도 푹신푹신하니까 어우 뭐 배구장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아로마 향기 같은게 나요. 아 좋아요. 합격. 자 마지막 이게 원래 또 침대가 없는데 보면은 등이 베겨서 못 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쿠션 보세요. 아 쿠션이 이 정도가 됩니다. 충분히 자겠죠? 허리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뭐 이 깔고 자는 거는 냄새를 안 맡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아우 냄새도 안 나고 우선 되게 푸시푸시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아로마 향이 나는 게 되게 느낌이 좋네요. 보통 이런 민박집 같은 경우에는 이불 관리 잘 안 돼갖고 냄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은성 민박 좋은데? 합격! 짐을 풀고 정심을 먹기 위해 바로 은성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갈하고 맛있는 다양한 밑반찬에 꽃게탕! 우와! 죽인다! 은성식당은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매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담아 오시면 더욱 시원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간단하게 식전주 한잔 하려고 하는데 딱 나오는 참돔조림. 아, 참돔조림 살이 두꺼워 씹는 맛도 일품이고 단짠 베이스의 양념이 참돔살점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완전 맛있습니다. 그냥 소주를 땡기는 맛이죠. 보글보글 익어가는 속살이 꽉 찬 꽃게를 반으로 잘라 그릇에 담고 국물과 함께 드링킹.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술이 참 맛있잖아요. 낮부터 너무 많이 먹었다는 생각에 자제하려고 하는데 오징어 볶음? 아, 또 이것도 못 참죠? 정신부터 완전 푸짐하게 그리고 맛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오후 배낚시만 아니었다면 아마 이날 정신부터 엄청 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재밌는 배낚시를 해야 하니까 조절해서 먹는데 아우 혼났습니다. 식사하면서 승선을 위해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고 식사 마치고 잠깐 쉬다가 배낚시를 즐기기 위해 이동했어요. 낚시 장비는 대여해 주시는데 미끼와 장갑은 각자 구매해야 해서 가는 길에 슈퍼에 들려 구매했습니다. 물론 미리 준비해 오셔도 되고요. 걸어서 약 5분 부두가에 도착했는데 어라? 은성호? 네 맞습니다. 은성민박 사장님 남편분이 운영하시는 낚싯배죠. 우선 구명조끼부터 착용하고 바다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준비해주신 낚싯대로 월척을 상상하며 주위를 둘러봤는데 와, 풍광이 기가 막히네요. 낚시 안하고 바닷바람 맞으며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낚싯대를 뽑았으니 피라미라도 잡아야겠죠? 오늘의 대상 어종은? 우럭. 야심차게 낚싯줄을 내렸는데 안 잡히네요. 내리자마자 주위에서는 잡았다는 함성이 터져 나오는데 저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던지 뭔가 다닥거리는 손 느낌이 느껴져 올려보니 첫수부터 우와 우럭! 아, 용왕님이 도와주시니 여행 유튜버가 아닌 낚시 유튜버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고기도 잘 잡히고 풍경도 좋고 이런 게 신선도로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 4명 먹을 만큼 적당히 잡고 돌아왔습니다. 잡은 물고기는 민박집에 말씀드리면 냉동을 해주시거나 회로도 먹을 수 있죠. 방에서 잠깐 쉬고 저녁 6시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 다시 은성식당으로 왔습니다. 식사 때마다 기대하게 만드는 오늘의 저녁 식사는 회정식. 매운탕과 광어의 한접시가 위풍당당 가운데 떡하니 위치해 있고 다양한 밑반찬이 입맛을 돋울 준비를 하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잡아온 자연산 우럭과 놀래미까지 준비해 주시니 상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죠. 물론 술잔에도 우리들 마음처럼 꽃이 피어나고요. 풍족한 시골 인심답게 광어에도 리필이 된다고 하니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 터지게 즐길 준비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어라 마셔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하고 포근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어제 술을 많이 마셔 아침 생각이 없었는데 뭐야 이건? 간장게장? 해장국 같은 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간장게장 진짜 맛있습니다. 살이 꽉 차서 한 입 베어물면 입안에서 쭉 터져 나오는 짭조름한 게살 향연에 숙실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입안 가득 행복감을 선사하죠. 박대와 고등어 이외에도 다양한 밑반찬들도 전부 맛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어서 포장까지 해왔답니다. 집 나와 남이 해준 맛있는 밥 3끼를 편안하게 즐기고 재밌는 배낚시까지 원하신다면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은성민박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들바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